제가 그거랑 이렇게 소개랑 이렇게 이거를 선생님 이런 식 정도는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겠죠? 외라고 하지 않아도 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업 시험을 하겠습니다. 애들에게 얘들아 읽을 사람 손 넣어. 낭송을 한다. 요즘 애들은 감성, 요즘 애들은 감동받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줍니다. 선생님 여기 받으시고 주세요. 자, 그러면 신앙성 수업을 합니다. 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입니다. 여기,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파도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한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잘 읽으셨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옆에 선생님 근데 이제 맨 먼저 읽은 학생에게 프레미엄을 줍니다. 어떤 프레미엄이냐, 첫 번째 줄에서 한 단어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선생님 어떤 단어를 지으시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이 우러러서 어떤 단어를 지으시겠어요? 선생님의 권한, 맨 먼저 읽은 학생의 권한입니다. 네, 어떤 단어, 이 중에 상어를 지을 수가 있어요. 부끄러워. 네, 부끄, 어? 아, 첫 번째 줄에서. 여기서? 죽는. 죽는 날, 아, 죽는. 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옆에 학생에게. 네, 준비, 시작.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빈칸 채워서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네 합격했습니다. 그럼 수행평가 1점 드립니다. 1점 드리고 자 두 번째 줄에서 어떤 단어를 지으시겠어요? 부끄러움 네 부끄러움 아주 훌륭합니다. 네 부끄러움 네 그 뒤에 선생님 마이크 잡으시고 네 그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지나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세 번 학생은 또 읽고 근데 시간 제한을 줍니다. 너무 이렇게 늘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이거든요. 몇 초 안에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학생 또 안 주면서 1점 받고 입세는 가령 여기다가 밑줄씩 나는 4번 애들이 이렇게 지어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아이들은 프레미엄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애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마이크가 가지를 않아서 그래서 애들 보고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교과서는 시들은 적어도 한 번은 읽어야 되잖아요. 분위기 있게. 분위기 있게 읽어야 되는데 이때에 애들에게 이렇게 읽히고 점수 주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다 끝났습니다.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